Take me somewhere to warm or weather to something better than here right now. Cause the days get longer, the nights grow colder, and lonely shoulder when you're not around. Tell me, do you want me right now? I don't wanna wait to find out. I need you to love me light out tonight. Will you love me till the sun goes down? Will you love me till the stars burn out? And tell me, do you see a future filled? 오늘의 주인공 조선의 사방타자 이대호 선수를 드럼도 축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이상한 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 좀 많이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전드.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를 많이 그리워할 겁니다. 이대호 선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 거 자체만 하고 되게 영광이고, 앞으로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이대호 선수 은퇴식 경기를 이제 앞두고 사게 됐는데 정말 고생했다. 네, 배우는 운동과 정말 어린 날 태양이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항상 나의 롤모델이었는데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또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형을 응원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대호 대투어 기념 선물 등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처음 뽑히고 박지만 감독님이랑 룸메이트 하면서 많이 배우고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에 있는 강민호 저 완전 동생인데요.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야구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원석이도 있는데 어릴 때 같이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승환이 영상 보니까 더 오래 한다는데 승환아 50까지 해라.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떠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더 멋지게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대호 선수와 많은 선수들이 포옹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마치겠습니다. 이대호 화이팅! 40주년 레전드 40인에 선정되어서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그라운드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현역 시절에 그 많은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승하는 2002년도 우승했을 때 저도 굉장히 또 생각이 많이 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2000 안타, 또 뭐 사이클 히터, 또 은퇴식 경기했던 그런 순간들도
생각이 납니다. 많은 경기도 있었지만은 저는 어디까지나 가장 생각나는 것은 항상 1루까지 전력 질주했던 그런 경기가 가장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성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게 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이렇게 40년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하신 선후배님도 있었지만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후배들한테 박수 보내주시고 성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 자리에서 한국 프로야구가 발전이 되도록 열심히 뛰고 1루까지 전력 줄자듯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KBO 레전드 40일의 전당대 양대장 레전드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네, 끝으로 제가 50 넘어서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청각을 면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와이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집에서 이런 말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팬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전드 40일에 선정된 양현 레전드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KBO 40주년 기념 레전드 40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레전드 40년에 선발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무엇보다 또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시상식 하게 돼서 삼성 그 선수 출신으로서 기쁘고 또 더군다나 제가 또 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계할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예, 뭐 KBO 팬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한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한국 프로야구가 40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팬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역시도 이 한국 프로야구 도움이 될 수 있게 제 자리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프로야구 화이팅입니다.